안녕하세요. GQ 구독자 여러분, 이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GQ와 10월호 방금 화보 촬영을 끝났고 이제 TMI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원더우먼 촬영장에서 가장 장난기 많은 배우, 압도적으로 네, 이하늬 씨가 장난기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 팀 전체 장난기를 혼자 다 몰빵으로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범토리가 사람 같을 때? 이놈이 눈치를 봐요. 사람처럼 되게 안 보는 척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눈으로만 이렇게 눈치 볼 때가 있거든요. 쭉 보고 있다가 이렇게 눈이 딱 마주치면 이렇게 피하는데 그때 딱 보면 얘는 사람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나만의 안주 술 조합. 애지가 나면 다 좋아하는데 요즘 좀 꽂힌 거는 전과 막걸리. 이 화보 촬영 때문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식단 조절과 금주를 시행했는데 미리 막걸리를 사다 놨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가서는 제가 안주는 전이 될지 다른 기름진 건 뭘지 모르겠지만 막걸리 요즘 좋아합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운동. 클라이밍. 제 주변에 친한 분들이 클라이밍 좀 많이 하시는데 너무 재밌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저랑 좀 잘 맞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미 제가 운동을 좀 여러 개를 하고 있어서 클라이밍까지 아직 시간이 좀 안 나긴 하는데 드라마 촬영 끝나면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드라마 속 인물 같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고 드라마 속 인물하고는 정반대일 것 같은데 네, 약간 환상들을 갖고 계신데 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바이크를 타고 가고 싶은 곳. 사실 바이크를 좀 익숙해지면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데가 부모님 댁까지 바이크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부모님이 강원도에 계셔가지고 요즘은 좀 제가 초보라서 잘 타시는 분들하고 같이 타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 댁에 같이 갈 수 없으니까 날씨 좋은 가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특이한 별명. 별명이 너무 없어서 하나 별명 있었던 게 오이였어요. 오이. 딱 한 명만 저를 오이라고 불렀어요. 한 친구만. 내가 도대체 왜 오이냐 그랬더니 이 얼굴이 길어서 오이래요. 근데 오이만큼 길진 않잖아요.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걔랑 3년 내내 같은 반이었거든요.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눈 뜨자마자 하는 일. 요즘은 눈 뜨자마자 자세를 바르게 하고 목 스트레칭을 좀 해요. 원래 제가 여기 목 쪽이 사실 되게 많이 뭉쳤는데 운동 프로그램을 바꾸면서 여기가 되게 편해져서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태클해요. 근데 여기가 되게 편하면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아서.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은 핸드폰을 봅니다. 핸드폰을 다 본 후에 목 스트레칭을 하네요. 아 맞네. 최근에 잘 산 물건. 양말. 인터넷으로 샀는데 그런 거 있죠. 딱 좋은 길이에 딱 좋은 촉감의 그런 양말을 구입해가지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오늘도 사실 신고 왔어요. 그 양말. 제가 운동화 신는 걸 좋아해서 그 운동화에 어울리는 양말을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것저것 시도를 했는데 최근에 산 거에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골프 대 농구. 농구죠. 이건 이길 수 없습니다. 농구는 이길 수 없어요. 최근에 골프에 빠졌지만 농구는 이길 수 없어요. 네. 집에서 잘 노는 나만의 비법. 이건 굉장히 큰 꿀팁인데 소파에서 일어나세요. 소파에서 시간을 보내는 순간 그날은 끝납니다. 눕게 되죠? 그럼 애매하게 낮잠도 아닌 이상한 잠을 자고 나면 목도 아프고 모든 게 망가지잖아요. 하루를 알차게 보냈다는 느낌이 들려면 딱딱한 의자에 앉든 하여튼 딱딱한 의자에 앉아 TV를 보죠. 중간에 자면 안 돼요. 그걸 피하도록 하십시오. 오,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면. 아 이거 굉장히 좋은 능력인데 요즘 같은 시대에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면 여행을 가겠죠. 작년 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하려던 여행이 있었는데 스페인의 그 술래자 길을 한 번 더 걷고 싶어서 이렇게 약간 에너지를 얻고 오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사실 그때 못 갔거든요. 이제 시작이 됐죠. 그때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거기 가서 다시 한 달 정도 걷고 오겠습니다. 다시 만나보고 싶은 집사부일체 스승. 지금 딱 떠오르는 분은 최불암 선생님. 초반에 사부님으로 나오셨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따뜻하면서 감정적으로 되게 힐링이 됐던 시간이었어요. 최불암 선생님 한번 다시 뵙고 싶네요. 키가 커서 불편한 점. 대부분 키가 커서 유리한데 키가 불편할 정도로 키가 큰 것 같진 않은데 마음에 드는 옷이나 이런 거 고를 때 가끔 팔 같은 데가 좀 짧거나 할 때 그럴 때나 좀 아까 여기서 머리 수정 받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선반에 아까 여기 찧었거든요? 그럴 때? 집사부일체 멤버들이 그리울 때
예전에 저희 4시 할 때의 사진이나 이런 거가 가끔 이제 인스타 같은 데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같이 했을 때 그 에피소드들이 생각이 나니까 다 같이 있을 때가 그리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희한하게 지난주인가 진짜 꿈에서 같이 촬영을 했어요. 성재가 이제 전역을 하고 승기랑 세영이랑 둘이 있고 성재랑 제가 이제 갑자기 합류해서 갑자기 그날 촬영을 한 거예요. 꿈인 줄 알면서도 되게 기분이 묘했는데 꾸고 나서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있었던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꿈 꿨다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이제 새 멤버들도 초대하고 그래서 에이 다른 분들 보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안 했는데 그럴 때 정재야 나올 준비 잘 하고 있지? 한 달도 안 남은 것 같은데 말년에 뭐 조심 안 하면 다치기도 한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몸 건강히 잘 나오고 우리 4시 한번 맛있는 거 먹자. 고생했어. 하루만 대신 살아보고 싶은 운동선수. 당연히 마이클 조던이죠. 네. 어떤 기분일까요? 농구하는 그것도 너무 궁금하고 에어 조던이 자기 신발이잖아. 그 기분은 어떨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로? 우리는 이제 패션이라고 이제 그걸 이렇게 신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 만들어준 운동화야. 한번 하루라도 살아보고 싶네요. 네. 현역 시절 마이클 조던. 40표를 잊을 것 같은데요. 또 운동화를 좋아해가지고. TMI 인터뷰 이제 끝났습니다. 네, 어떻게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했나요? 재밌게 진행했던 것 같고요. SBS 드라마 원더우먼 금토 밤 10시 시간 맞춰서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